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알펜 루트에 가는 날인데요.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머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저는 버스 타러 나가는 룩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덥고 자켓을 벗었고요. 저기 25번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막버스에서 내렸고 티켓을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뽑았습니다. 설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짠! 설산이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너무 멋있죠? 무슨 줄이 이렇게 길지? 전기버스를 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소개댐이라는 곳이에요. 나오니까 확실히 추워요. 와. 와, 예쁘다. 와, 생각보다 댐이 그냥 댐이겠지 했는데 엄청 커요. 엄청 예쁘다. 역시 저는 여러분 날씨 요정인 것 같아요. 뱀이 방류하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세 달 정도만 이제 물을 방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설산을 볼 수 있는 뷰가 엄청 예뻐요. 뱀이 두께가 이렇게 엄청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한번 보면 네, 물이 없죠. 물이 없네요. 와, 여기가 바로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거든요. 사실 그럴만한 것 같아요. 사실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와, 진짜 알프스 같아. 알프스 안 가봤지만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졌어. 아, 눈이 개는 느낌이야. 아, 원래 이게 저희 케이블카는 위에 선이 있는 걸로 불리는데 이게 약간 기차 같은 경사진 케이블카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로프웨이를 바로 탈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거를 케이블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로프웨이라고 부르고 케이블카는 아까 제가 탔던 그 기차 같은 게 케이블카라고 하네요. 다음에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길이 힘드네요. 원래 오뎅국을 한번 사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아직자랑 미역 같아요. 가격은 확실히 관광지랑 비싼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오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거든요. 빙수!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확실히 맛있네요. 오뎅에 이렇게 미역을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우로도에 도착했는데 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네. 큰일 났다.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안개가 뿌옇긴 해도 보이긴 보여요. 벽에는 이렇게 손자국도 엄청 많이 나 있고. 아, 저 안으로 갈수록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낮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보는 게 좀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 곰 나오나 봐요. 곰 조심 표지판이 있어요.
이쪽이 바로 호수 가는 미끄러워. 오! 벌이다. 벌이 죽어 있어. 그럼 제가 햇빛이 안 나서 선글라스가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개가 꼈는데도 쓴 거랑 이렇게 안 쓴 거랑 완전 달라요. 이렇게 하면 눈이 너무 부신데요. 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낀 거랑 뺀 거, 낀 거랑 뺀 거 다르죠? 다행히 길이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지판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봄에 이렇게 눈이 쌓인 곳을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렇게 춥지도 않아요, 별로. 스키 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한데? 와, 신기하다. 와. 아, 이거다. 호수. 호수 드디어 찾았습니다. 3, 2, 1. 짠. 귀여운 호수네요. 아, 유황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저기서 나는 거였어요. 아, 여기 온천인가? 제가 저기서 쭉 걸어왔습니다. 아, 여기 눈썰매 타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찰떡보다 이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호수입니다. 저기 물이 조금 녹았네요, 저쪽에. 시사크 때. 하이, 눈이 시사이 됐어. 눈이. 오, 푹푹 빠진다. 푹푹. 毎年ね、今の季節ね、はい、エイプリルかメイに。あ、今日もスキーに。スキー。スキーどこにある？スキーも雪があればどこでも。どこでもですか？危ないじゃないですか。いや、このくらいね、あの、この雪ならね、もう雪崩起きないし。自然のスキーなんですね。うん、そう。リプトもないし。うん。例えばそれがいい。감사합니다。ワインド。100。いや、ボルト。乾杯。ありがとう。그냥간줄모르고마시다가지금마지막버스4시20분인데놓칠것같아서얼른가야해요여러분날씨개니까엄청예쁘네요아이스이케ってあるんですか이케だと何ですか이케가이케아미미쿠리가이케아見えます見えます見え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所もあります来所あ鳥鳥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거의다왔어요아힘들었겠네아앞에앞에철벽을잠깐진짜입구만10분정도만보고다시돌아올게요어뭐야끝났어아3시까지이미철벽을못봤지만버스타면서보도록할게요여러분근데철벽은못걸었지만다행히제가맨뒤에앉아가지고뒤에서영상찍을수있을것같아요와이쪽으로들어갈수록높이가되게높아진것같습니다
눈의 길 안 걷기에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내렸는데 여기 더 대단한 눈의 길이 있어요. 와 대박! 대박이다. 아, 여러분 저 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운이 이렇게 좋지? 아 미쳤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1박을 합니다. 아, 수이마세. 도쿄노 이박스루. 네. 키무 상데스. 아, 키무 상. 하이. 아, 이거 보소. 두둥. 우와. 경치 완전 좋아요. 우와. 우와. 대박. 여러분, 와, 저 방 너무 잘 잡았어요. 일부러 일본식 방을 골랐거든요. 아, 1박 하기 너무 잘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 좋다. 아,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 음식 냄새, 맛있는 냄새가 막 나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 여기까지 왔으니까 설벽 정도는 걸어줘야겠죠? 제가 아마 마지막 버스를 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버스가 안 지나다닐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저 혼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아까 버스 탔을 때보다 버스보다 훨씬 컸으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벽에 기댔을 때 제 키에 한 딱 두 배? 제가 아직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4월 중순이라 눈이 아직 이쪽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한 6월쯤 되면 배기가스 때문에 여기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오실 거면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 꼭 오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사실 전 여기 온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비쌀만 합니다. 와 대박. 와 너무 멋있는데. 저거 봐. 입이 안 다물어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대박인데. 불리는지 진짜 알겠어요. 아, 근데 지금 발에 눈 들어서 너무 시려워. 발 시려. 지금 막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 지금. 발이 너무 시려워요. 동상 걸릴 것 같아. 너무 시렵다. 아무튼 저는 밥 먹고 밤에 별 보러 다시 나오려고요.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이게 아마 전골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치킨인 것 같고 이게 두부 튀김 조림 그리고 이거는 된장국 그리고 밥입니다. 제가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근데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어 같아요. 장어가 들어가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생선에 간이 돼서 계란에는 간이 안 돼 있거든요. 맛있어요. 이번 여행이 뭔가 자연을 많이 보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생각해봤는데 부모님하고 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숙박도 나쁘지 않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저는 자유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여유롭게 담백한 버섯 야채 스프입니다. 저는 일본 음식은 다 짤 줄 알았는데 담백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선셋이 진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선셋을 구경하겠습니다. 아, 추워. 확실히 밤 되니까 슬슬 추워지네요. 4시 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안 되겠어. 너무 추워서 잠바 하나 더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다 먹고 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욕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온천은 아니고 실내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9시까지 목욕을 끝내야 합니다. 9시 되면은 이쪽 목욕탕은 문을 닫고요. 내일 아침에도 목욕탕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간단한 세면대에서 양치하고 세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산속에 있는 산장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욕탕에 왔는데 지금 탕은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세탁기도 여기 있고 저는 샤워를 마저 끝내보겠습니다. 탕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산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지금 1일 반신욕 하고 있거든요. 여자 손님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저만 전세탕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산장을 예약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1박을 안 하고 그냥 당일치기로 철벽까지 보고 다들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유여행의 묘미는 느긋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해진 루트대로 가지 않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밥 먹다가 여기 데워가지고 화상을 조금 입었어요. 그래서 팔을 못 담그겠어. 이거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면 됩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 자니까 일본에 왔을 때 이런 일본식 요 깔고 자는 걸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One hour later. 지금 12시 됐고 12시고 한 2시간 정도 잤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별을 찍으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 다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핸드폰을 스팅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별 사진을 계속 찍느라 운동을 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출출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산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주신 타르트거든요.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직접 만든 애플파이라 했다. 애플파이 맛있겠죠? 맛있어. 마지막으로 별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안녕.